빰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던 그런 정원이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참 나무가 좋고 정원을 좋아했는데 사실 정원이라는 말 자체가 울타리가 있는 둘러싸여져 있는 한자로도 원래는 원자에 테두리가 없었는데 테두리가 또 생겼을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월님 중국식 그 말을 사용해서 월님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을 쓰다가 일제를 겪고 나고 하면서 정원이라는 일본식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원래 가든의 어원 또한도 재미있어요. GANE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에서 가는 둘러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든의 DEN의 히브리어의 어원은 오덴이야. 오덴, 기쁨, 행복, 즐거움. 그러니까 정말 정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 공간인 것 같아요. 짠! 너무 무섭죠? 가드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장갑을 한번 껴봤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정말 이건 가드닝 하는 건데요. 왕가의 정원이라는 그런 마크가 있어요.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원래 정원사였었어요. 이 사람이 정원사였었는데 자기가 아예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죠. 여기 이렇게 문장이 있고 르 프린스 자르댄. 정말 이런 거는 바버 자켓, 그 영국의 바버 자켓을 입고 이런 거를 딱 들고 여기다가 탁 꽂고 그리고 부츠는 뭐 신어야 돼? 헌터, 그렇지. 헌터 부츠를 신어줘야죠. 외국에 가면 특별히 더 정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정원이 많은 나라,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인들은 정원을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정원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현관이 앞에 있고 정원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 집은 그냥 정원이 없나 보다 하지만 안쪽으로 가보면 자기네 정원이 있고 뭐 우리가 가봤잖아 영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줬던 그 아름다운 여인 머리를 한쪽에서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내리면서 수줍게 오는 우리 KT에게 정말 런던에 많은 정보를 얻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녀의 집이었죠. 나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여행할 때 누군가의 집에 초대될 때가 있어. 갑자기 거기서 친해져서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되게 오래된 건물 그거는 무슨 유적지나 무슨 세계 10대 유산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코지하게 볼 수 있는 코지 트래블이잖아요. 정말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여행 아파트가 있는데 중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가운데 정원이 있었죠. 그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한겨울에 갔었는데도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마치 만비들처럼 사슴들처럼 뛰어놀았던. 지금 200년 이상은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옛날에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다 봤다는 거야. 인사해 나는. 진짜로 지방 내려가도 400년대, 500년대 나무 있어. 그러면 임진왜란도 보고 병자호란도 보고 뭐도 보고 다 본 나무들인 거 아니야. 그럼 인사해야 돼. 정말 몰랐어요. 요번에 이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원은 어디가 있지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정말 정원을 찾아서 다녔더라고요. 수조 아마 오나라 땐가 마르코폴로가 그 마르코폴로가 도대체 옛날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잘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마르코폴로가 수조에 가서 서양의 베니스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조는 물의 도시 그리고 또 정원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중국의 정원은 4대 정원. 그 4대 정원 중에 하나가 북경의 이화원이 졸정원이 있고 호구, 유원. 그래서 그 유원하고 졸정원이 중국 4대 정원 중에 두 가지가 다 수저우에 있다는 사실.
수조호는 상해역에서 기차를 타고 정말 금방 가요. 이어폰을 끼고 뭐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여행할 준비를 마쳤다 하는데 내리래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서 할 만큼 정말 수조원은 가까운 곳인데 돌정원을 가면 2만 평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정원이 한 사람 개인의 어떤 관료의 그 정원이었었어요. 그 중국의 정원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폭포, 자연을 그대로 축소해서 넣은 것 같은 그런 정원들. 산세 촤악, 연못 촤악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중국의 정원은. 자, 정원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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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링. 일본은 또한 그 정원이 굉장히 유명한데 심지어 어떤 정원이 있냐면 돌의 정원이라고 해서 돌로 된 정원도 있어. 그 돌의 정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돌의 정원이 인셉션에서도 나왔을 법한 그런 그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과 자갈로만 이렇게 메꿔진 여백의 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정원들 교토에 있어요. 그리고 교토에 또 가봤으면 좋겠는 장락간 호텔을 꼭 가보세요. 묵으실 필요도 없어요. 100년, 1909년도인가 아마 세워져서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호텔인데 정원이 정말로 아름다워요. 거기서 티세트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 아름다운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개화기 때의 느낌을 느끼면서 티세트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멋스러울 거예요. 이름도 멋지잖아요. 장락관. 동경에 가면 웬만하면 제가 가려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은 메지로에 있는데 춘산장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정말 정원이 아름답고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호텔이에요. 거기서 먹는 스콘. 그래서 거기에 라운지가 이름이 르 자르댕이에요. 거기에 또 애프터눈티 세트가 정말 맛있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정말 이게 엘트립이니까 추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크로아티아에 있는 라스토케 정원이었어요. 정말 라스토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떠오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라던가 정말 가면서 우리가 그 얘기했지 여기 빵 조각을 좀 떨어뜨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동화 같은 집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정원들이 있는데 라스토케라는 뜻이 천사의 머릿결? 천사의 머릿결처럼 아름다운 물소리와 그리고 물결이 굽이치는 그런 마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데? 크로아티아는 유럽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는데 이야 진짜 아름답네요. 장학관 머리를 스카프하고 오고 그랬네. 나 항상 머리 스카프 이런 식으로 자라는데 오늘 라스토케 온다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가 방앗간이 있어서 유명해진 동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주에 가면 방앗간, 메밀방앗간이 있는데 그 메밀방앗간에서 닭을 메밀로 튀겼어. 지금은 좀 유명해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 메밀로 튀긴 치킨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간 적이 세 번이나 있어요. 정말 닭이 이렇게 있으면 쫄깃한 닭에 얄따구리한 그 메밀이 바삭 하면서 먹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또 물냉면을 같이 먹는 희한한 조합인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저렇게 또 물냉면이 저 물처럼 저렇게 맑아요. 이 계단 봐, 다 나무로.
해외에서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 삼지창하고 우리나라 삽이 종묘삽 같은 게 굉장히 지금 핫템으로 떠오르고 있대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정원 꾸미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네의 정원, 수련, 지베르니의 정원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수련이 있는 정원은 아니더라도 자연을 내 품 안에 넣는 거하고 비슷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남다른 것 같아요. 타샤 선생님, 우리 타샤가 일러스트레이터였었죠.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정원을 꾸미다가 간 그런 정말 미국의 동화 작가이죠. 그래서 타샤의 정원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굳이 다른 곳에 정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가 조그맣게 식물을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정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마치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의 정원처럼요. 그 비밀의 정원은 바로 내 방 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원을 만들면서 기쁨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웬 KBS 교양 방송과 같은 마지막 엔딩이냐.